세종은 정실 부인 사이에 총 8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중 세종의 온화한 성품과 똑똑한 모습마저 많이 닮은 첫째 아들이 문종입니다. 문종은 7세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어 약 30년 동안 왕세자 자리에 머무른 만큼 준비된 임금이었고 세종이 병에 걸려 시력을 잃자 부왕 대신 서무결제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문종을 병약한 이미지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유학, 군사, 과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에 능통한 임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일정하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지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는 농업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종 주도하에 일정 기간 구리통에 빗물을 모아 깊이를 측정하는 치고기를 발명했고 세종 24년 5월 19일 조선은 전국적으로 빗물의 양을 측정하여 가뭄에 직접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만큼이나 백성을 생각하는 왕세자였고 이를 기리기 위해 1957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문종이 빗물을 측정했던 데가 음력으로 1441년 4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9일입니다. 심지어 문종은 얼굴 또한 매우 잘생겼다고 하는데 풍채는 세종을 닮아 크고 멋진 수염까지 가진 문종의 외모는 중국 명나라까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가진 문종에게도 결혼 생활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휘빈 김씨는 잘생긴 문종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지만 문종은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냉랭했다고 합니다. 문종의 사랑을 갈구하던 휘빈 김씨는 결국 압승술이라는 민간요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문종이 아끼던 궁녀의 신발을 몰래 훔쳐 불에 태워 그 재를 몰래 문종에게 먹이려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휘빈 김씨는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부인인 순빈봉 씨는 얼굴을 보고 뽑았는데 미처 몰랐던 한 가지. 그녀는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순빈봉 씨를 보며 평소 조용하고 학문에만 힘쓴 문종은 그녀를 멀리했고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한 순빈봉 씨는 궁녀를 향해 효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크게 분노하였고 매우 수치스러워했으며 세 번째 결혼으로는 후궁이었던 권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도 문종과 권 씨 사이에 일남일녀를 두었고 이들이 바로 조선의 제육대왕인 단종과 그의 누나인 경혜공주입니다. 행복도 잠시 세자빈 권 씨는 아들을 낳고 3일 만에 숨을 거뒀고 권 씨 죽음 이후 문종은 다른 정실 부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유학과 학문에만 몰두해서 몸은 계속 약해졌으며 세종 승하 이후 3년상을 치르면서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였습니다. 문종은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고 걱정은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문종에게는 혈기왕성한 많은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바로 수양대군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수양대군은 태종을 닮아 문과 무를 모두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렇게 혈기왕성한 왕자들을 정치에 참여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입지를 다질 기회를 제공했으며 문종이 왕위에 있을 때는 넘볼 수 없던 자리가 문종이 점차 병약해지자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종은 건강 악화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홀로 남겨질 단종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종에게는 할아버지 세종도 없고 할머니 소원왕후도 없으며 아버지 문종, 어머니 권씨마저 모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 단종이 걱정된 문종은 승하 전에 신하들을 불러 어린 단종을 부탁했고 이런 왕의 유언을 받든 신하들을 고명 대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문종은 2년이 조금 넘는 재위 끝 승하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에게서 어렵게 얻은 아들 훗날 조선의 제6대왕 단종입니다. 하지만 단종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사망했고 6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 소원아무가 돌아가셨으며 10세가 되었을 때는 할아버지 세종마저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계속해서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결혼을 다시 할 수 없었고 결국 후처를 들이지 못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즉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할 왕실의 여인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문종은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들을 의지한 채 12살인 단종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려 인사 배치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인사 담당자에 의해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는 일이 점차 잦아들어 결국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의정 김종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종서가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 위에 노란색 점을 찍어 놓으면 왕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황표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있어도 사실상 왕은 존재하나 마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하들의 힘은 점차 커졌는데 이를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던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은 결국 난을 일으켜 고명 대신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수양대군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몸을 낮춰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런 수양대군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느낀 김종서는 순간 방심하였고 그때 수양대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의 집에 복면을 쓴 자들이 떼거리로 들이닥쳐 철퇴로 김종서를 뱉고 이후 죽음을 맞이했으며 영의정인 황보인 등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계유년의 하룻밤에 조선의 정치 세력이 바뀐 사건. 이를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데 뜻은 계유년에 발생한 어지러운 난을 바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후 민심을 염려한 세조는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핵심 관직인 의정부영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잡아가면서 단종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조에서 원칙으로 삼았던 적장자 계승을 깨뜨리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릴게요.